아, 이거는 제가 어지럼증 회복하고 뇌 건강을 위해서 즐겨 마시는 저만의 건강 공식 수박입니다. 박찬 닥터가 즐겨 마시는 붉은색 음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박 주스였던 것. 뇌 건강을 지켜줄 닥터의 공식, 오늘의 식재료. 여름 과일의 왕, 수박. 뜨거운 태양 아래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은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로. 박 속에 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달콤한 수분감으로 가득해 무더위에 지친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주는 그야말로 요양 과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박이 어지럼증 극복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탈수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아주 풍부한 과일로 탈수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어지럼증 예방을 위해 수분이 많은 수박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여름에 더운 날씨에 혈액이 이제 체온 조절을 위해서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혈압을 잘 유지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혈류가 줄어들 때맨 처음 느끼는 건 이제 기운이 빠지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앞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어지럼증들을 많이 느끼시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거죠. 즉,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증과 뇌 혈류량 저하는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박의 수분 속에는 비타민C, 칼슘, 아연 등 어지럼증 완화를 돕는 영양 성분이 가득한데. 그리고 또한 가지, 수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다. 수박 속에는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시트룰린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확장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산화질소는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수박 속에 풍부한 시트룰린 성분이 바로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것. 게다가 수박 속에는 리코펜이 많다고 알려진 토마토보다도 약 7배나 더 많은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